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의 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은 옛날 한국의 명칭인데 그때 1593년 한국에는 뛰어난 명장 임진왜란 때문에 탄생한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장 하면은 뭐 알렉산더, 나폴레옹, 롬멜, 메가드, 일본의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이렇게 들 얘기하지만 조선의 장군 이순신은 그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가장 탁월하다고 볼 수 있죠. 유명한 누구 한국에서 물론 그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월등한 무기체계, 장비와 화력, 또 훈련된 병사, 뛰어난 작전 지휘 능력, 또 전술 전략을 가진 그런 장수는 다음 이제 이기기 좋겠죠. 그렇지만 병력도 적고 함선도 적은 데에서도 월등히 열세에서도 이겨낸 뛰어난 장군, 우리 충무공 장군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건네는 이제 이런 조선은 환도를 쓰는데 이런 띠동이 있는 것은 조선식 칼입니다. 이렇게 돌려놓고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환도가 왕실에서는 임금이 쓰는 칼, 벼룽금으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진 칼이지요. 과 이제 이 벼룽금과 또 사인금, 그 다음에 이제 충무공도를 들 수 있는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칼에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뭐 권율 장군이나 뭐 다른 장군들은 유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순신 장군 칼은 유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산 현충소에 보관되고 있는 두 자루의 장금 가장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날길이 198, 벽지출 두 자루가 있는데 혼자서 뽑을 수도 없어요. 굉장히 긴데 이 뭐 물론 일본에서는 이제 검신이 노다치 형식인데 이 검수를 하는 유파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검도를 했지만 이 긴 금을 쓰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자, 이 금의 특징은 날은 일본 노다치 형식입니다. 굉장히 길고요. 무려 140 정도 됩니다. 날길이만. 그리고 이제 손잡이 굉장히 길어요. 손잡이 길이만 한 그러니까 한 45, 46 정도 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병도는 중국식이고 손잡이는 쩍과 이떠한 일본식이고 방패는 또 이제 조선식이고 또 이게 검집에 들어가는 장식이나 임입대 장식까지 이것은 또 조선식 그리고 한중일 합작 장점만 뽑아서 만들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 시절에 포로로 잡은 퇴기량 이무생이 조선말을 사용해요. 너는 어떻게 조선 사람이 일본 군대가 됐느냐, 일본 군인이 됐느냐 하니까 어릴 때 외국의 노략질로 일가족이 잡혀가서 일본인 칼 만드는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만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금이죠. 근데 이제 이 긴 칼은 혼자서 뽑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용 가능한 크기를 2분의 1로 줄인 것이 현재의 충무공도 모양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장식으로 만들어서 날을 알미늄으로 넣었습니다. 자, 지금 실제 사용한 크기로 만든 게 2분의 1 또는 3분의 2 크기로 만드는데 고려도금에서 만든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세 가지 종류로 만들었는데요. 둘째, 단조. 단조는 뭡니까? 강판 끊어서 산소로 부르는 건 단조가 아니고 특수광이라는데 이것은 쇠뭉치를 두드립니다. 포지일. 두드리고 열처리한 거죠. 튼튼합니다. 그래서 대나무 대기 잘 되고 무게는 대략 909g 정도 되죠. 그래서 날개리는 지금 한 75 정도를 만들었어. Blade length is 75 or weight is 900 or 10. 그러니까 90 접세금이라고 하는데 10 time folding 한 겁니다. 10 time folding 하고 front blade heat treatment 원적이지요. 이게 하모니다. 아름답고요. 일단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무게가 얼마라서 그런가. 무게가 770g, 아까보다 월등히 가볍습니다.
가볍죠. 자, 이것은 이제 날 길이를 80일로 만들어 굉장히 길게 만들어 3분의 2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근이라고 하죠. 역시 이제 일단 폴딩하고 브레이드 up in front of hip 툴을 두는 흔적인 하모니 예쁘게 보이고요. 폴딩한 흔적인 하다도 촘촘해서 아주 훌륭한 칼입니다. 휘도도 좋고요. 무게가 이게 910이면 아까 그 포지드 한 거하고 나이 길이는 훨씬 길면서도 무게는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절산력이 있는가 하고 쭉 불러보시고 브레이드 랭스 is 75 무게는 웨이트 is 910 about 10g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very strong as don't have self-shot 강하고 축의 호출력이 좋은데 약간 무겁게 느껴집니다. 일반 단추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10 time folding 한 건데요. Blade length is 74 or 75. 무게가 very light 굉장히 770. 굉장히 가볍죠. 가볍게 느껴집니다. 근데 얼마나 잘 되냐면, 이건 뭐 굉장히 잘 됩니다. 아까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건 이제 다람이 벨 때 효과가 있고요. 인프론트 히트를 두면 된 흔적인 하모니 예쁘고요. 촘촘한 접세 하다도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 크기로 만든 브레이드 랭스 이즈 81. 긴 겁니다. 롱스워드인데 텐단 폴딩하고 히트를 두면 하모니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접세 흔적 하다 촘촘한데 무게가 3분의 2 크기로 날길이 81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910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느 정도 더냐면 굉장히 잘 됩니다. 아까 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두 번째 가고 비슷하지요. 역시 벨벳 카팅 해서 쇼쇼 충격술 뛰어나고요. 일단 이런 거면 이제 다다미 베기 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검신을 넣어서 이제 조립은 이런 표준 크기와 또 3분의 2 크기 롱소드와 또 원본 크기 자 이 금 네 가지가 되네요. 네 가지 금을 고려도 보면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충공 유순 장군의 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